저도 대학은 학점은 이제 나왔어요. 대학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물어보거나 대학 어디 나왔어? 저 대학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대학 안 나오면서 어떻게 강의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저 학점은 이제 나왔어요. 아,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목도 좀 많이 아프고 좀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예, 또 최근에 또 위염으로, 예, 급성 위염으로 병원 신세도 좀 지고, 예, 목도 많이 안 좋고,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뭐 강의를 좀 못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외 조금씩 하는 거예요. 모집해가지고, 예. 이게 제 방이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개조해가지고 테이블 놓고 컴퓨터 놓고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몇대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노트북 갖고 오라고 해요. 예 노트북 갖고 와서 와이파이 설정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주고 예 조금씩 그리고 이제 3월달이니까 3월달부터는 이제 티셔츠 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는 이제 티셔츠 이제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쇼핑몰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쇼핑몰 만들고 있는데 도메인을 좀 따야 되는데 요거 만들고 있어요. 예, TTR 해가지고 요게 이제 카페인데 카페를 이제 사이트로 이제 좀 꾸미고 있어요.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요 공간 좀 남겨놨는데 여기다 지금 뭐 넣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해가지고 디자인 조금씩 이제 좀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넣을지 잘 몰라가지고 예. 저희 상품은 하나거든요. 티셔츠에 그냥 그림 그려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뭐 이벤트도 좀 해야 되고, 내용도 좀 채워넣고 해야 되는데, 예, 디자인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단체티 받아야죠. 주로 유치원. 작년에는 유치원 거좀 했어요. 유치원에서 행사하잖아요. 예, 아빠와의 무슨 행사였는데 아빠하고 예, 유치원 원생들하고 예, 같이 하는 체육대회 뭐 비슷한 걸 했는데 예, 단체티가 아무래도 좀 남죠. 많이 받으니까 가족티. 커플티 뭐 그런 것들 예. 티셔츠에다가 이제 원하는 글자 같은 거또 이제 회사티 야유회티 뭐 그런 것들 예. 한번 입고 버리는 것들 그래서 이제 한 3월 한 중순 때면은 그때 되면은 좀 긴팔 주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예. 3월 초는 아마 날씨 쌀쌀해서 좀 그럴 거고
이제 뭐 봄나들이 간다거나 행사하거나 3월 달도 좀 그런가 추운가? 예. 그러니까 네이버 트렌드 검색해 보면은 티셔츠가 3월 달부터 주문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비비안 그 네이버 포토샵 이제 홍보해야지. 예.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예. 네이버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예. 그죠? 그거 괜찮겠죠? 예.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홍보를 해야죠. 아, 홍보를 하라고요? 홍보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어디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해보고 홍보를 좀 하긴 해야죠. 예. 홍보하는 게 어디 있긴 있던데, 얘네들 보니까. 예, 방송 홍보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 방송 홍보 어떻게 하지? 방송 홍보 돈 내야 되는 건가? 페이지 공유하고 화면 공유 사이즈가 되게 작게 돼 있구나. 좀 크게 해야겠다. 예, SNS로 홍보하는구나. 트위터에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예, 트위터에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이전 비밀번호를, 예, 뭐야? 모르겠다. 페이스북하고 좀 그런 거네요. 예. 그런 쪽으로 연결하는 거네.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 월요일에 뭐 한다고요? 인적성 검사요? 근데 인적성 검사가 안 맞잖아요. 하지 말아요. 적성 검사가 안 맞아요. 저 적성 검사 하면 뭐 나오는지 알아요? 청소부 나와요. 청소부가 적성 혹시 모르죠, 뭐. 내 안에 청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예, 내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적성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뭘할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청소부 나오더라고요. 청소부 해야 될까요? 예.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 예전에 심리학과 교수를 알았었는데, 심리학과 교수 중에 이제 동갑인 친구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양 들으러 갔는데, 심리학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나이가 동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친해졌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거 만든대요. 심리학과 출신들이 안 맞는데 안 맞는데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쭉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갖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더라 라는 통계를 낸 것뿐이지. 본인하고는 맞을 수는 없죠. 예, 아무래도 저는 디자인 쪽은 죽어도 안 나와요. 예, 근데 지금 디자인 쪽 일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예,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디자인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잘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남편분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남편분처럼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예,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술을 갖다가 약간은 좀 상업적으로 승화를 시키면은 잘하면 돈 벌죠. 요즘은 저번에 뉴스에 나오는데 그 아이들 교육비가 막 줄었대요. 엄청 줄었대요. 아이들 학원 가는 거 줄이고 다 줄였는데 오히려 올라간 게 있대요. 음악 학원, 뭐 미술 학원, 그다음에 저 뭐야 미술학원하고 뭐 체육학원 그런 데는 많이 올랐대요. 왜냐면은 저도 나중에 그런 생각 들어요. 나도 나중에 제 아들 나면은 축구나 야구 시킬 것 같아. 재능 있으면은 봐갖고 운동 시킬 것 같아요. 운동 잘하면 돈 떼돈 벌거든요. 예. 야구 선수들 봐요. 얼마나 벌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체육에 재질이 있다. 예체능 잘하면은 돈 엄청 벌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체능에 좀 재질이 있다, 예,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 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돈 많이 벌거든요. 예. 고생은 하죠. 예. 저도 운동해봐서 아는데 고생하거든요. 저는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역도 했었어요. 역도.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고참들이 놀러요. 야. 놀러 와봐, 이거 들어봐. 맨날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맨날 들은 거 시켜요. 네, 태권도는 안 돼요. 네, 태권도는 너무 우리나라 쪽이 너무 강세가 그래도 많기도 하고, 예,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 네, 태권도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태권도보다는 야구 선수가 수명이 길어요. 예, 야구가. 야구도 비리 많아요. 비리 없는 데가 없어요. 예. 비리 없, 예, 하긴, 역도 선수들이, 키큰 역도 선수들이 없어요. 전병가도 키 작았잖아요. 좀, 약간 좀, 역도는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해요. 예. 키큰 사람은요, 이게 팔도 길고 다리도 길어가지고, 휘쳐가고 넘어가요. 예. 아니, 그냥 많이 한건 아니고요. 그,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고 있는데, 그 애들이 제 조그만데 힘만 세요. 날 가르쳐가지고 그때 그 역도 그 코치님 오셔가지고 너 일로 와가지고 너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3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예, 뭐 도민체전 같은데 전국체전은 못 나갔어요. 예, 그냥 그 조금씩 이제 학교 파는 다음에 조금씩 하고 그냥 방학 때 조금 해서 대회 나가는 정도 했었지 뭐 이렇게 선수 생활 선수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했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뭐 놀러 다니고 그랬죠 뭐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도민체전 있을 때 그때만 집중적으로 운동하고 수업은 다 듣고요. 진짜 운동부는 수업 안 들어요. 진짜 운동부는 그 시험 볼 때만 들어와. 시험 볼 때만 들어오고, 저희는 수업 시간 정규 수업 다 했어요. 정규 수업 다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나와서 이제 운동하고. 아, 진짜 체중 감량이요. 아, 그거 진짜, 운동해본 사람은 알아. 그 체중 감량이라는 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역도 같은 경우는, 체중별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무제한급 있어요. 무제한급은 진짜 무제한이에요. 체중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라이트급에서 신청해놨는데 막상 그 당일날 몸무게 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또한 체급 더 올려서 해야 돼요. 체급을 올려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더 이제 그 메달 딸 확률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